몇 덕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축복이네. 아유 고맙습니다. 땡큐. 아이고 땡큐. 아이고 네, 저는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에 박주준 목사님 계신 곳에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그 대한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전공으로 THM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제 부천에 있는 이제 교회에 원래 이제 부목사로 이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이제 선교 사업에 굉장히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특히 저희 막내가 다운 증후군 나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 수술을 한 8시간 정도를 심장 수술을 하고 지금 기저질환 때문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케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장애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작년 8월에 대한선교협회 디딤돌이라는 단체를 하나 설립해가지고요. 현재 시흥시의 그 의원분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현재 이제 VIP, 저희 이제 그 장애아들 VIP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물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기도로 후원도 해주고 이제 그런 사역이 이제 중점 주된 목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축복인의 손못지라는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떡을 저는 원래는 제가 갖고 있는 게 블록체인 회사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갖고 그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약간 2년이 좀 넘었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제가 이제 그 외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돼서 실은 제 동생이 떡집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을 통해서 이 떡 기술을 배워가지고 현재 이제 김포에 이제 축복인의 손못지라는 떡집을 이제 개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그 수익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선교협회 혹은 또 이제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님들 현재 지금 후원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수입이 충분히 돼서 그걸로 저희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마음껏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아울러 이제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보시면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 제외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그 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 복음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도와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을 또 같이 이제 좀 공유도 하고 또 나눠주고 해서 그분들한테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앞으로 이제 협동조합을 좀 설립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목회 사역을 원활하게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떡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카페를 곧 한 두 달 정도 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 공간인데요. 네, 이 공간에서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또 떡집도 같이 운영을 하고 또 이 공간을 주일날에는 저희가 이제 예배 처소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말 그대로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듯이 떡과 복음을 여기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이제 목회자 부부께서 만약에 이제 굳이 어떤 이렇게 큰 규모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무형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상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눈에 보이는 이 보시다시피 이런 떡이라는 거를 또 이 맛있는 떡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너무나도 쉬웠어요.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판매 방식이라든지 그 심지어는 제가 고객까지 유치할 수 하도록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정말 작은 공간, 꼭 지하철 옆에 권리금 비싸게 주고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도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약 뭐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1천만 원짜리 보증금 1천만 원짜리 가게를 얻고서라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게끔 제가 다 그거는 다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한 분 정도 그러니까 몇 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드린 분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뭐 1,500, 2,000 정도면은 예, 얼마든지 제가 이제 공급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여유 있으면 좋죠. 좀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을 시드머니를 갖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한 2,000 정도는 갖고 계시면은 얼마든지 사업을 하는데 예, 충분히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왜냐면 기존에 그냥 뭐든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내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 스스로가 움직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라고 믿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에도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막연히 기도를 통해서 두드리고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몸으로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두드리고 찾으면은 분명히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이 코로나가 아주 고마운 선물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아직도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거하면서 다시 이렇게 학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딱 시작한 거는 만 1년 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수입은 실질적으로 저는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제 동생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백종원 대표가 와도 이거는 뭐 사기 캐릭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도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수익이 없다라는 가정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계획안을 두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 저는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판매를 하다가 보이는 상품 그리고 먹는 거를 파니까 저한테는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시작과 동시에 수익이 바로 났어요.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3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과정을 얘기하면 굉장히 길지만 실제 제가 들고 있는 자금은 1,500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이 수천만 원짜리 기계도 다 제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다 외상으로 샀어요. 근데 그 수천만 원짜리 제가 들고 있는 돈은 1,500밖에 없었지만은 그 약 한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기계의 돈을 다 갚았고요. 1년 반 정도 됐지만은 약 한 1년도 안 돼서 그 돈을 다 갚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거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이 사업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바로 일반 과세가 돼가지고 제가 올해 처음 부가세를 내는데요. 부가세만 1,600만 원 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자신있어 이 돈을 갚을 테니까 처음에 50만 원만 받아라. 안 그러면 뺏어가라. 내가 매달 돈을 못 주면 뺏어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저는 훌륭한데. 그러니까 그 기계를 줬어요, 그러니까? 네, 줬죠. 아니, 다른 사람들 주냐고. 딴 사람들은 글쎄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그분한테 간절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분명히 자신 있게끔 그분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다 갚았습니다.